그러니까 오늘은 미래 컴퓨터 비세시대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숭실대학교 컴퓨터학부에 근무하고 있는 신용태입니다. 어, 저희가 빛의 시대를 열기 전에, 어, 먼저 전기의 시대에 대해서 잠깐, 어, 언급을 하고 싶은데요. 어, 1세대가, 그, 그, 컴퓨터가, 이제, 진공관 시대라고 보면은, 2세대 시대는, 어, 트랜지스터의 시대고, 그 다음에 이제 3세대가, 이제, 직접 회로. 그 다음에 이제 4세대가, 어, 고밀도 직접 회로. 그 다음에, 어, 5세대, 지금 현재 쓰고 있는 우리 컴퓨터가, 어, 초고밀도 직접 회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그 컴, 이 1세대서부터 5세대 모든 컴퓨터들은 어, 전기로 가동이 되는 어, 컴퓨터들입니다. 그런데 어, 결국은 인, 인간이 만들고 싶은 어, 컴퓨터라는 것은 어, 지능을 가진 컴퓨터를 만들고 싶고 그 다음에 어, 모든 기술이라는 것이 더 빨리 그리고 더 많이 어, 데이터들을 어, 처리할 수 있는 것으로 그런 방향으로 그,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 전기 말고 또 다른 에너지원을 쓸수 없을까 해가지고 고민을 해서 어, 만든 그 컴퓨터가 어, 우리가 흔히 이야기를 하는 미래의 컴퓨터, 광컴퓨터 그리고 양자컴퓨터 그렇게 어, 이야기를 하, 합니다. 그런데 컴퓨터의 동작 원리를 이제 간단하게 보면은 어, 제어하는 주체 이제 사람이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어, 에너지원이 이제 전기 또는 어, 빛이 들어가고 이걸 이제 동력을 통해 가지고 동력기관을 통해 가지고 어, 전달기관이 있고 그 다음에 이거를 어, 작동하는 우리 중앙처리 어, 장치 같은 작동기관이 있고 어, 작동된 결과를 어, 작동의 어, 대상으로 어, 출력을 합니다. 이러한 것들을 이제 어, 제어하는 것들이 다 어, 소프트웨어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 빛의 장점이 이제 전기보다 나은 것들이 많이 있는데 일단 전기는 이제 전자를 통해 가지고 어, 작동이 되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빛은 어, 광자, 포톤이라는 것을 통해 가지고 어, 동작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근데 빛은 인류가 발견한 어, 모든 물질들 중에 가장 어, 빠른 빠르고 그다음에 초장거리의 어, 정보 전송이 어, 가능합니다. 그리고 또한 빛은 정보를 한꺼번에 그리고 더 많이 처리할 수 있는 기능이 있고 그 다음에 중요한 점 중에 하나인데 빛의, 정, 빛의 정보를 병렬로 처리를 할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빛은 서로 간섭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빛은 확대와 축소가 가능하고 그리고 레이저광 같은 걸 쓰면, 사용을 하면은 고에너지에 집중이 가능하고 그리고 또한 전기보다 발열이 적다하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를 보시면은 위에 있는 것이 이제. 어, 전기를 사용한 어, 트랜지스터인데 이 전, 전기 전 에너지가 갈 때는 서로 간섭을 하기 때문에 어, 물리적으로 좀 어, 서로 떨어뜨려 놔야 되는 어, 성질이 있는데 빛은 서로 간섭을 할 수, 하지 않기 때문에 어, 중첩이 돼도 어, 상관이 없고 그다음에 빛은 어, 병렬로 어, 전송이 되고 그다음에 여기 플래시라이트처럼 빛, 빛의 경우는 어, 확대와 어, 축소가 어, 가능한 그런 성질을 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그, 어, 전기의 시대에 이제 사용했던 것이 우리가 이제, 어, 트랜지스터인데, 어, 무어의 법칙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언급을, 어, 하겠습니다. 어, 고든 무어라는 사람은, 인, 어, 인터넷 이제 공동 창업자인데, 이 사람이 한 이야기 중에 하나가, 어, 앞으로 반도체 칩에 내동, 내장된, 어, 트랜지스터 수가 2년마다, 어, 2배씩 증가할 것이다. 이런, 어, 예측을 했죠. 하지만은, 어, 아까 언급한 것처럼, 만약에 회로의 선 폭이 만약에 좁아진다면은 이셀 간의 간섭들이 생기기 때문에 데이터의를 처리하는데 오류가 발생할 수있어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이셀 간의 그, 그 간격이 14 나노미터 정도까지만 가능한데 더 이상은 이제 줄일 수가 없다. 그래서 이제 무어의 법칙은 깨졌다. 더 이상 의미도 없다. 이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그 전기 컴퓨터의 그 구조 중에 하나의 문제 중에 하나가 어 병목 현상입니다. 이 전기 컴퓨터를 지금 사용하고 있는 전기 컴퓨터를 지금 처음 이제 모델을 만든 사람이 이제 폰 노이만인데 지금 사용하고 있는 컴퓨터를 그래서 우리는 폰 노이만 컴퓨터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런데이 구조는 중앙 처리 장치인 CPU하고 메모리가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 어, 메모리와 어, CPU 간에 병목 현상들이 어, 많은 데이터들이 왔다 갔다 하다 보면 이제 병목 현상들이 생기겠죠. 그래서 이제 광컴퓨터 같은 경우는 어, 메모리하고 이 컨트롤 유닛 제어 장치하고를 이제 하나로 어, 묶어 가지고 어, 그 컴퓨터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광을 사용한 것이 컴퓨터뿐만 아니라 이제 지금 사용하고 있는 것들이 이제 그 광을 이용한 어, 통신입니다. 그래서 여기 도 보시면은 어, 광을 이용한 통신이 이제 발신자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컴퓨터에서 나오는 것이 이제 전기 신호기 이 때문에 전기 신호를 일단은 광으로 보내기 위해서는 어, 광 에너지로 어, 그 바꿔줘야 되고요. 이 바꿔주는 어, 기계가 이제 그 어, 이 발신기에 어, 내장이 돼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광섬유를 통해 가지고 이 광검출기를 통해서 빛을 다시 또 전기로 변환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광을 이용을 해가지고 예전에는 이제 전기만 이용해가지고 통신을 했었는데 전기의 장점들을 활용을 해가지고 더 많은 데이터 그리고 더 빨리 그리고 더 중요한 것중 하나는 오류율이 전기 에너지보다 어, 훨씬 작기 때문에 광으로 요즘은 초고속 통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러한 원리들을 이용해 가지고 이광을 어떻게 하면은 그럼 컴퓨터에다가를 사용해 가지고 그 사용 그 컴퓨터를 만들 수 있을까 해 가지고 나온 것이 이제 우리가 이야기하는 옵티컬 컴퓨터. 이 광컴퓨터에 해당되고 흔히 사람들이 이게 이것이 이제 꿈의 컴퓨터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전기 에너지 대신에 이제 빛 광자로 어, 어, 가동이 되고요. 그 다음에 어, 빛의 특성인 초고속성, 그 다음에 이제 병, 병렬성을 이용을 해가지고 대용량의 데이터들을 더 빨리 어, 처리를 할수 있게 만들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데, 데이터들을 이제 전송을 하는데 있어서도 어, 레이저 빔을 이용을 해가지고 정보를 전달을 할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기존의 이제 트랜지스터가 아니라 광으로 하야 되기 때문에 이제 광 트랜지스터 그래서 우리가 흔히들 어, 트랜지스터에서 이제 어, 트랜스페이저의 시대로 어, 간다 어,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광 컴퓨터는 어, 이진수를 어, 대신에 어, 빛의 파장을 이용해 가지고 어, 그 컴퓨팅을 하게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어, 모든 것이 이제 광컴퓨터로 다 순수한 광컴퓨터를 만들기 이전에는 이제 어, 전자하고 그니까 전기와 이제 빛의 어 에너지를 사용하는 이제 하이브리드 형태의 어 컴퓨터들이 어또 이제 광컴퓨터라고 할수 있고 그다음에 이제 순수한 광컴퓨터가 있을 수가 있겠, 있겠고요. 그래서 이제 지금 이제 두 가지 형태로 제 개발이 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광컴퓨터의 특징을 좀 정리를 해드리면은 일단은 그 전자 회로보다 빨라가지고 어 100기가 헬스 그 대역까지 이제 접근이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어 흔히들 어 최소 그 최소한 그 처리 속도가 어1 0 0 0배 이상은 빠를 빠르고 그 다음에 병렬 처리를 한다는 얘기는 결국은 어 많은 작업들을 한꺼번에 동시에 처리할 수 있다는 거니까. 어 그 전기의 컴퓨터보다는 훨씬 많은 데이터들을 빠른 시간 내에 처리할 수 있다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광자는 이제 어 입자라기보다는 파동, 파동에 가깝기 때문에 어 중량이 적고, 그 다음에 어 서로 간섭을 일으키지 않기 때문에 어 전기보다는 어 시스템이 좀 안정적으로 만들 수가 있겠, 있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광자체는 어 기본적인 소재가 모래기 때문에 어 작고, 어 잡음이 없는 그런 장점을 가지고 있고 그래서 이러한 장점들을 이용을 해 가지고 광컴퓨터 같은 경우는 이제 영상 처리가 매우 쉽습니다. 근데 이제 아직은 이제 초기 단계로서 소재라든지 먼지에 의한 간섭이라든지 경제성 문제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이제 해결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광컴퓨터가 나오게 되면 이제 우리가 이제 양자 컴퓨팅 그니까 양자 역학을 이용한 컴퓨터들을 만들 수가 있는데 이 양자 컴퓨터는 일단 반도체가 아닌 이 얽힘이라든지 중첩 현상을 이용하는 양자 역학을 이용을 해가지고 만든 컴퓨터입니다. 그래서 이제 기본적으로 모든 그 물질들은 원자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원자를 기억소자로 해서 활용을 하고 있고 많은 사람들이 지금 사용하고 있는 슈퍼 컴퓨터보다 훨씬 더 한계를 뛰어넘는. 미래의 컴퓨터라고 예측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양자 컴퓨터하고 이제 기존 컴퓨터를 이제 간단하게 비교를 하면은 어, 양자의 특성에 대해서는 어, 조금 이따가 이, 어, 이야기를 하겠지만은 비결정적인 그, 그런 특성이 있습니다. 중첩을 통해 가지고요. 그래서 어, 기존의 컴퓨터가 이제 결정론적인 어, 어떤 튜링 머신이라고 얘기를 하면은 양자 컴퓨터는 어, 비결정적인 어, 튜링 기계라고 어,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기존의 그 컴퓨터는 0볼트 또는 5볼트로 해가지고 어1 또는 0을 표현을 했었고, 그 다음에 이제 하나의 함수를 이제 직렬로, 어 그니까 어 순차적으로 이제 연산을 어 했었고, 그래서 어 n개의 어 연산이 이렇게 가능하다고 보면은 양자의 경우는 어 n개가 아니라 이의 n승개의 어 연산이 동시에. 어 가능한 어 컴퓨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두 개의 고유의 양자가 제 큐비트 형태로 이제 어 존재를 하게 되는데 큐비트에 대해서는 좀 이따가 다시 또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의 함수를 이제 어그 직렬로 연산을 하는 것이 아니라 어 병렬로 연산이 어 가능한 컴퓨터가 되겠습니다. 어 이렇게 나오게 된어 배경이라는 것은 이제 양자 역학이 이제 나오기 시작하면서인데 어, 1913년도에 그 막스 보른이라는 그 독일의 그 과학자가 어, 어 양자역학이라는 용어를 이제 처음 사용했고요. 양자역학이라는 건 결국은 띄엄뛰엄 어, 떨어진 그 양으로 이루어진 것들이 어, 어떤 힘을 받으면은 운, 어떤 운동을 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양자하고 이제 어떤 양자들이 어, 역 역학, 역학 역학으로 움직임이 있다 하는 이야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재미있는 이야기 중에 하나가 이제 그 막스 보론과 어, 그 이제 결정론자인 그 어, 아인슈타인과 어, 비결정론자인 그 막스 보론 간에 이제 어, 다툼들이 있었는데 그 초기에 이제 물리학자들 간에 신은 어, 주사위를 돌 어, 어, 놀이를 하지 않는다라고 이제 아인슈타인의 이야기를 이제 어, 신에 게 참견하지 마라 하고서 이제 반박을 어, 했던 이런 일화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어, 우리 흔히 이야기하는 뭐 경제학에서도 많이 사용하고 있는 어, 퀀텀 점프, 양자 도약 같은 것들도 여기 보시면은 그 원자 핵에 이제 중성자하고 이제 양성자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전자들이 이제 어, 원자 핵을 주변을 이렇게 돌, 돌게 돼 있는데 어떤 에너지를 가하면은 그 궤도 하나의 궤도에서 다르, 어, 있다가 사라져서 다른 궤도로 갑자기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이제 퀀텀 점프 어 양자 도약이라고 하는데 이러한 원리들을 어 양자 컴퓨팅에서는 또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양자 역학에 양자 역학에서는 어 미시의 세계에서 일어난 일들은 그 사건이 관측되기 전에는 알수 없다. 그러니까 확인하기 전에는 이제 알수 없다라고 이제 주장을 어, 한 것에 대해서 이제 슈레딩거가 어 반박을 한그 사고 실험 중에 하나가 이제 대표적인 게 고양이의 실험입니다. 이게 1935년도에 이제 슈레딩거가 이야기를 한 이야기인데 방 안에 이제 독극물이 있고 독극물이 이제 발생할 수 있는 확률이 이제 50%의 확률이라고 그랬으면은 지금 이 상태에서 고양이가 죽었느냐 살았느냐 죽었을 수도 있고 살아 있을 수도 있겠죠, 그렇그니까두 가지가 다 같이 존재를 하지만. 이걸 확인하면은 이제 어, 알겠지만은 두 가지가 존재한다는 것이 말이 되느냐 해가지고 어, 물리학에서의 그 불확정성을 어떻게 도입할 수 있느냐 하고서 이제 어, 반발을 했었던 어, 실험이고요. 그 베르너 하이젠 그 베르그너가 이제 어, 1927년도에 어, 그 불확정성 어, 원리를 어, 개발을 했고 이제 32, 1932년에 이제 양자역학을 창시한. 로 노벨상을 수상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관측하는 순간에도 물체는 운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관측한 값은 불완정한 값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죠. 우리 흔히들 만약에 제가 여러분들을 보고 있는데 여러분들을 본 모습은 나한테 빛이 왔다 갔다가 반사를 한 모습이기 때문에 내가 봤을 때의 모습과 여러분의 모습은 달라질 수도 있다는 얘기죠. 그 그렇죠? 물리학적으로. 그래서 그 그러한 그어 주장을 이제 하이젠베르가 한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리차드파이만 교수인데요. 어 1982년도에 이제 처음으로 우리가 양자 역학을 이용을 해 가지고 계산을 할수 있다. 이 양자 역학의 이론이 컴퓨터의 연산에 어, 적용될 수 있다고 어 주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 이분은 그 아인슈타인과 함께 20세기에 그 최고의 어, 물리학자라고 어, 불리, 불리는데 어, 이분이 한 이야기 중에 하나도 어, 양자역학을 공부하는 사람들은 공부를 할수록 어, 어렵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양자역학을 어, 이해하는 사람은 이 세상에 한 명도 없다. 본인은 이제 양자역학을 공부하면서도 그러한 유명한 어, 말을 남긴 사람입니다. 근데 그 양자역학을 이제 컴퓨터의 연산에 이제 사용을 하는데 그 양자역학 현상을 이용해서 데이터가 처리가 가능할지에 대해서 이제 의문이 있었는데 이 데이비드 도이치라는 사람이 어그 1985년도에 이론적으로 이것이 가능하다 데이터 처리가 어 양자역학을 통해 가지고 가능하다고 것을 이제 증명을 했습니다. 어 이게 그 도이치와 그 조사의 그 대표적인 문제인데. 어, 이 문제는 여기 빨간 점들이 만약에 이제, 어, 그 어떤 식당에 어, 들어가려고 하는 어, 손님들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문지기가 있는데, 문지기의 기분 상태가 좋으면은 모든 사람들이, 어, 그 들어갈 수가 있고, 문지기의 기, 기분 상태가 좋지 않으면은 밤만 들어갈게 이렇게 설계가 돼 있을 때에, 이, 이, 어, 여덟 명의 손님들이, 어, 모두 1이 되, 되거나 아니면은 네 어, 명이 1이 의 값을 가질 수 있는 어, 확률이 어느 정도 되느냐 하는 문제를 어, 낸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문제를 가지고서 기존의 컴퓨터로 만약에 이걸 확인을 하, 하기 위해서는 어, 하나 손님 하나 하나씩 0인지 1인지를 확인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어, 최소한 다섯 개를 확인을 해야지만 왜냐면 네 개가 만약에 1이래도 그 다음 것이 1이면은 네 명만 1이어야 되는데 다섯 개까지 일인간 어 그건 문제 불가능한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다섯 개까지의 그 확인이 필요한데 양자 컴퓨팅의 그 이론은 뭐냐면은 여덟 개를 동시 에 열어보면 다알수 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한 번의 연산으로 다 모든 걸 계산할 수 있다 하는 것이 이제 이 도이치 문제 어가 이제 저희가 이제 주장한 어 양자 역학 자체를 가지고서. 우리가 어, 계산을 할수 있다 는는 어, 주장을 한 겁니다. 그래서 어, 일반적으로 이제 만약에 2의 n계 n승이라고 그러면 기존 컴퓨터는 2의 n-1 플러스 1번의 연산이 필요한데 어, 어, 양자 컴퓨터 같은 경우는 이제 한 번의 연산으로 모든 걸다 계산을 할수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한 거죠. 그다음에 이제 그 1994년도에 이제 쇼어 교수가 이제 만든 어, 알고리즘 있는데. 어 이게 어떻게 보면은 최초의 어 양자 어그 컴퓨터를 위한 그 알고리즘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이 쇼어의 알고리즘은 이제 소인수 분해를 처리할 수 있는 어 최초의 양자 알고리즘인데 어 만약에 크기 n의 그 수가 있는데 이걸 소인수 분해를 하, 하기 위해서 양자 컴퓨터로 하기 위해서는 어 로그 n의 3의 계산이면 된다. 그리고 저장 공 공간, 공간도 로그 n만 있으면 된다 하고서 증명을 했어요. 이 의미는 뭐냐면은 만약에 그 지금 어 사용하고 있는 슈퍼컴퓨터로 1 5 0짜리의 수를 가지고 소인수분해하면은 1년 정도의 시간이 걸려요. 그 소인수분해 하는데 그리고 4 0 0짜리를 하기 위해서는 평생 해도 어 사실은 알 수가 없어요. 그4 0 0짜리의 수를 가지고 지금 현존하고 있는 최고의 컴퓨터, 슈퍼컴퓨터를 가지고 해도요. 그런데 양자 컴퓨터가 만약에 가능하다 그러면은 150짜리 수를 가지고 소인수 분해를 찾는데 1개월이면 되고 400짜리도 불과 1년이면 찾아낼 수 있다. 이렇게 이 알고리즘을 사용을 하면 은 이제 가능하다는 것을 이제 밝혀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건 이제 데이터베이스라든지 이런 검색 같은 거할때 이제 많이 도움이 될수 있는 양자 컴퓨팅인데 1996년도에 이제 그로버 교수가 이제 만든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만약에 n 개의그 데이터들이 있다고 했을때 우리가 찾으려는 대상이 만약에 x라고 그러면은 기존의 컴퓨터는 평균적으로 2분의 n에 검색을 해봐야 돼요. 왜냐면첫 번째 있을 수 있는 확률이 있고 두 번째 있을 수 있는 확률이 있고 이렇겠죠, 그죠 그러니까 평균적으로 보면은 n개에 대해서 2분의 N, n번의 그 검색이 필요한데 양자의 컴퓨터 같은 경우는 루트 n이면 된다, 이거죠? 그렇죠? 루트 n이면 이제 확률 얘기는 어, 나중에 다시 한번 어, 이야기를 하겠지만 양자 역학에서는 이제 확률이 반드시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확률 1로서 루트 어, n의 어, 계산만 하면. 된다는 얘기죠. 루트엔이라고그러면 만약에, 어, 그 100만, 만약에 그 100만 개가 필요하면1만 개가 필요하면몇 번만 하면 되겠죠? 100번만 하면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 그 기존의 컴퓨터보다 이제 훨씬 빨리 어, 그 검색이 가능하다 는그 양자 알고리즘을 어, 개발 했습니다. 근데 이런 양자 컴퓨터들이 이제 빛을 사용을 하기 때문에 개발을 하기 위한 이제 조건들이 있는데 양자 연산 처리를 하기 위해서는 이제 일단 양자 역학적인 것들을 이제 제어를 하기 위해서 이런 기계 장치가 이제 필요하겠죠 그죠 그다음에 이제 병렬 처리도 하고 기존에 있는 알고리즘은 이제 순차 처리를 하는데 양자 컴퓨팅은 기본적으로 이제 병렬 처리를 어~ 합니다 그래서 이 데이터 처리를 하기 위한 이제 새로운 어, 알고리즘들이 이제 어, 개발이 돼야 되고요. 그다음에 그래서 이제 그이 빗을 그러면은 저장을 하고 있, 있는 것 이제 우리가 이제 큐비시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큐비슬 개발을 한 것이 이제 실험적으로 이제 최초로 개발한 것이 1998년도에 이제 미시간 대학교에서 어, 최초로 개발을 했고 그다음에 이제 90, 1999년도에 이제 일본의 NEC 기초 연구소에서 어, 큐비슬 어, 개발을 하는 성과를 거뒀습니다 그래서, 근데, 어, 저희가 이제 계산 문제들을 이야기를 할 때, 어, 기본적으로, 어, 풀수 있는 문제들이 있고, 풀수 없는 문제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양자 컴퓨터를 이용을 해서 기존의 컴퓨터들이 풀수 있는 문제들을 풀수 있느냐 하면 아직도 그 해답은 없어요. 아직은 풀 수는 없다고 얘기를 해요. 다만, 기존에 풀수 없는 문제, 풀수 있는 문제였는데, 너무 오랜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풀수 없다고 이제 저희가 정의한 문제들이 이제 NP 어, 프로블럼들인데 이 NP 프로블럼 안에서 이 빠른 속도로 연산이 되기 때문에 풀수 있다고 하는 문제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BQP 뭐 문제다 그래서 이제 정해 정해진 오차 범위 내에서 다음 시간 안에 시간 어떤 특정한 시간 안에 이제 풀수 있다 합니다 그래서 어, BQP 문제들이 이제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양주, 양자 어, 컴퓨터들이 이제 풀수 있는 어, 효과적인 어, 문제군이고 이런 것들이 이제 어, 향후에 어, 양자 컴퓨터에 많이 어, 활용될 수 있는 문제들입니다. 그래서 요, 이, 그, 이 문제군에 대해서는 나중에 양자 컴퓨터 이제 활용을 할때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자 컴퓨터의 원리를 좀더 어, 자세히 들여다보면은 어, 중첩과 이제 얽힘의 원리라고 얘기했는데. 한 개의 입자가 여러 속성을 이제 동시에 가지고 서로 영향을 주면서 어 작동을 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어 결국은 데이터가 0이면서 동시에 1이 될 수가 있으니까 여러 개의 비트를 한꺼번에 어 연산이 가능하다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어 양자의 그 불확실성을 어 이용을 합니다. 그래서 그 기존의 컴퓨터 사용하던 컴퓨터를 우리가 이제 비트라고 얘기를 하고 그다음에 이제 퀀텀 어, 컴퓨터에서 사용하는 거는 이제 우리가 어, 퀀텀빛 해가지고 이제 큐비트라고 이야기를 하, 합니다. 그래서 여기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어, 한 비트의 속성이 0 또는 기존의 컴퓨터는 이0 또는 1을 갖고 있는데 어, 큐비트는 0일 수도 있고 0과 1이 동시에 전, 전, 어, 존재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 큐비트에서는 0 또는 2, 1에 가능한 모든 상태를 또 가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이 이런 어 e 만약에 큐에트비트다있러면은면은 v e a 승 가지에 어 데이터들을 어 동시에 처리할 수 있다 하는 얘기고요그리이 이것을 이제 한 번에 처리를 할 수가 있는 거고. 그래서 기존의 컴퓨터 같은 경우에는 계산을 만 e 에어 e w p 승이라고 그러면은 have 을 하거나 people 로세서들을 가지고서 이제 동시에 처리를 하는데 이, 이 양자 컴퓨터는 그냥 단한 한 번에 어 연산을 처리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만약에 불확정성의 그 에~ 이제 양자 중첩의 현상을 우리가 설명을 하기 위해서 만약에 동전이 앞면이면은 어 일, 그다음에 이제 뒷면이면은 만약에 영이라고 그러면은 어 앞면이 일이고 이제 뒷면이 영이니까 어, 어, 이 값은 일 영이겠죠, 그렇죠? 하지만은 어 양자

하는 것이 있으면은 x 가 1일 수도 있고 음수 1일 수도 있죠 그렇죠 마이너스 1일 수도 있죠 이거 확인해보지 않는 한알 수가 없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러한 어, 어 기본적인 원리를 사용하는 것이 이제 양자 컴퓨터라고 어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 다른 하나의 예를 들어서 만약에 우리가 어 4개의 큐비으로 이루어졌다 그러면은 어 레지스터는 이제 2의 어4 4승계가 어 필요할 거고. 이 이야기는 뭐냐면은 영서부터 어~ 십오까지 열여섯 가지의 경우의 수가 다 모두 한꺼번에 동시에 존재할 수 있다는 얘기 확인하지 않는 한 그래서 기존의 컴퓨터 같은 경우는 만약에 네비트라고 그러면은 일영일일 해가지고 확정이 돼 있는데 이큐트 안에서는 어~ 영영영 영서부터 일일일일까지 열여섯 가지의 수가 동시에 전 어~ 존재를 어~ 하는 어, 경우가 되겠죠. 그래서 만약에 이제 우리가 이제 30 큐비트라고 그러면 약 10억 개의 그러니까 30 만약에 30비트라고 그러면은 일 0이 이제 30개 있는 경우 밖에 되지 않는데 큐비트 30이라고 그러면은 약 10억 개의 값이 동시에 어, 존재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30 큐비트면 거의 어, 인류가 가지고 있는 어, 문제들을 모두 풀수 있는 어, 그 정도의 그 데이터 양들이 되는데 이 값들을 이제 동시에 가질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 기존의 이 비트보다 어 처리 속도가 어 굉장히 빨라질 수 있다 하는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구글 얼마 전에 이제 어 한국에 다녀갔던 그존 마르티스 어 박사인데 어 지금 이제 산타바브라 이제 교수를 하고 있어요. 이분이 이제 그 지금 구글에서도 지금 50 큐비트짜리 어 양자 컴퓨터를 이제 개발 하고 있다. 그래서 어 이분 이제 그한 얘기가 이제 50 큐비트면은 현재 지구상에 존재하는 모든 어 슈퍼컴퓨터의 컴퓨팅 능력을 합친 것보다 어더 양자 컴퓨터의 능력이 클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그다음에 이제 300 큐비트 정도의 만약에 컴퓨, 양자 컴퓨터를 우리가 만들 수가 있다 그러면은 어온 우주에 존재하는 원자 수보다 더 많은 양의 어 정보 처리를 할수 있다 하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제 양자 컴퓨터가 이제 굉장히 각광을 받고 있는 컴퓨터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이제 컴퓨터들 중에 이제 가장 어그 대용량을 처리할 수 있고 제일 빨리 처리할 수 있는 것이 이제 어 슈퍼컴퓨터에 해당되는데 어 슈퍼컴퓨터 같은 거는 이제 그 원리 자체가 연산 능력을 이제 높이기 위해서 이제 병렬 컴퓨팅을 하거나 아니면 프로세스 수를 굉장히 많이 어, 도야 되는데 에 비해서 이 양자 컴퓨터 같은 경우는 어, 동시에 어, 병렬로 그 그러니까 병렬로 처리를 하는데 이것을 동시에 어, 처리를 할수있다는 어, 얘기죠. 그래서 어, 훨씬 어, 시, 어, 시간적으로 어, 빠른 어, 처리를 어, 할수 있는 컴퓨터가 되겠습니다. 어, 첫 양자 컴퓨터는 이제 그 실험 실에서 이제 어, 이제 대학에서 어, 했는데 어그 어, 그, 지금 이제 MIT에 있는 그 이삭 그 추앙이라는 어, 교수가 어, IBM의 이제 리서치 센터에서 이제 2000년도에 어, 그5 큐빗짜리 양자 어, 컴퓨터를 개발을 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로스알라모스 어, 국립 어, 실험실에서 어, 2000년도에 같은 해7 어, 비트짜리 7 큐빗짜리 어, 양자 컴퓨터를 어, 처음 개발을 이제 고안을 했고. 그리고 그 2005년도에 유니버설어 인스브록에서 어 최초로 어 8비트짜리 어 그러니까 8비트는 이제 우리가 큐바이트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어 큐바이트의 어 양자 컴퓨터를 어 개발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상용화는 이제 캐나다에 있는 그 디웨이브 시스템에서 어 시작을 했는데 어 일단 2007년도에 그16 큐비트 어 양자 컴퓨터 데모를 이제 시연을 했고 2011년도에 이제 128 큐빗 컴퓨터를 이제 최초로 상용화를 했, 했습니다. 그리고 이, 이 컴퓨터가 이제 DA1인데 이걸 이제 로키드마틴에 이제 천만 불에 판매를 했습니다. 그리고 2013년도에 이제 512 큐빗 그 DA2를 개발을 해가지고 어, 나사와 어, 구글에 이제 판매를 했는데 어떤 논문들을 보면은. 지금 이 d 웨이브 e 가 개발한 것이 지금 사용하고 있는 PC보다 그렇게 좋은 게 없다. 뭐 이런 그 실험 데이터들도 있는데 뭐 구글이나 나사에서는 굉장히 활용가치를 높이고 이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15년도에 이제 D-Wave 2X 해가지고 1097개의 큐비트로 돼 있는 양자 컴퓨터를 개발을 어, 했고요. 그 다음에 어, 2017년도에 2,000 큐빗짜리 DAVe 2,000 Q라는 어, 제품을 어,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제 그 DAVe 어, 2,000 큐빗 프로세서의 안쪽인데 이거 보시면은 어, 기존의 컴퓨터하고 굉장히 다른 모습을 어, 하고 있죠. 어, 왜냐하면은 이게 이제 그 빛을 쏴야 되기 때문에 이 안에가 이그 초 저온이 돼야 된다. 그러니까 절대 온도 제로를 유지하지 않으면은 비세상태를 유지할 수 없기 때문에 어, 이런 식으로 어, 만들어져 있고요. 그래서 이안에가 굉장히 초 저온으로 돼 있어야지만 어 양자 컴퓨터가 어, 지금 이제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 많은 이제 글로벌 기업이라든지 많은 국가들이 이제 이제 저희 대, 어, 대한민국도 마찬가지고 양자 컴퓨터에 대해서 이제 관심을 많이 어, 가지고 있는데. 어, 이 관심을 가지게 되는 이유는 결국은 지금 풀수없그니까 풀지 못했었던 문제들을 이제 빠른 시간 내에 이제 풀수 있다는 얘기죠. 만약에 예를 들어서 양자 컴퓨터를 사용해가지고 지금 한참 어, 유행이 되고 있는 가상화폐의 그 암호 체계를 어, 만약에 우리가 어, 알아낸다든지 그러면은 어, 굉장히 큰 사회적인 혼란이 있을 수 있고 그걸 먼저 아는 사람이 또큰 권력을 쥐고 있는 거기 때문에 어, 양자 컴퓨터는 새로운 권력이다 이런. 어, 이야기들도 어, 많이 한다. 그래서 이제 IBM 같은 경우도 이제 양자 컴퓨팅을 할수 있는 알고리즘 플랫폼 같은 것들이 이제 있어야 되는데 이거를 위해서 어, 양자 컴퓨팅 프로그램 Q를 어, 개발을 어, 해가지고 어, 있고요. 그다음에서 어, 2017년도에 이제 퀀텀 프로세서 개발했고 그다음에 이제 49비트 어, 양자 컴퓨터 시뮬레이션에 어, 성공했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구글은 이제 9비트, 9 큐비트, 어, 어, 개발에 성공했고, 22 큐비트도 이제 성공을 했고, 어, 아까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어, 50 큐비트 양자 컴퓨터도 이제 개발 중이라는 발표를 했습니다. 그 이외에, 어, 마이크로소프트도 이제 그 스테이션 Q 해가지고, 어, 개발을, 그 계획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인텔, 그 다음에 이제 중국의 알리바발 등등도 어, 양자 컴퓨터를 개발을 하기 위해서 어, 굉장히 어 노력을 하고 있고 투자도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어 그리고 얼마 전에 이제 발표한 것이 이제 그복스바겐이 구글과 함께 양자 컴퓨터를 개발을 하겠다 이건 이제 복스바겐은 이제 자동차를 만드는 회사이기 때문에 자율 주행 자동차라든지 이런 거에 어 수많은 변수들이 있고 데이터들이 있을 텐데 그걸 계산을 하는데 양자 컴퓨터로 효율적으로 계산을 하겠다 하는 어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양자 컴퓨터 자체에 대해서 이제 그 전망을 해보면 전망을 해보면은 어 일단은 어비큐빗 자체가 이제 안정적이냐 하는 어, 질문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왜냐면은 이 데이터가 이제 저장이 돼 있어야 되는데 어 오늘 저장한 데이터가 내일 바뀌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정보의 안전성 문제가 어 있을 수 있는데 어큐빗이 이제 매우 불안정하기 때문에 이 안정성을 위한 기술적인 작업들이 필요하고요. 왜냐하면 이 환경 자체가 지금 뭐 다양한 방법들이 있는데 제일 많이 사용하는 것이 극저온의 절대 온도 제로를 만들어야지만 이 컴퓨터 안이 그야지만큐비트그 상태를 이제 보존을 할수 있기 때문에 그 정보의 안정성 문제가 있을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어 양자 컴퓨터라고 해서 지금 풀수 없었던 문제를 풀수 있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기존에 있는 그 어, 컴퓨터로는 어, 풀수 없었다고 하는 문제들을 어, 더들이 이제 시간이 많이 걸려서 풀수 없다고 이야기들을 하는데 어, 결국은 시간이 없어서 못 풀었었던 문제들을 양자 컴퓨터로는 이제 풀수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암호 체계를 어, 를에 대해서 알아본다든지 뭐 이런 것들이 됩다 그래서 양자 컴퓨팅은 이제 기본적으로 직렬이 아니라 병렬이기 때문에 어, 새로운 그... 알고리즘들이 이제 어, 필요할 거고, 그래서 양자 컴퓨터가 결국은 그, 비결정료, 그 비결정론적인 그 어, NP 문제들을 어, 해결할 때는 아주 큰 역할을 할 것이라고 우리가 어,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활용 분야가 이제 다양히 있을 텐데, 어, 어, 그 대규모의 데이터를 이제 빠른 시간 안에, 안에 이제 처리할 수 있기 때문에 어떤 인공지능, 다음에 이제 어, 기계학습 분야 같은 경우에서는 어, 매우 어, 양자 컴퓨터가 어, 효과적으로 어, 활용이 될 것이고, 어, 요즘 이제 기상 예측하기도 굉장히 슈퍼컴퓨터를 괜히 많이 갖다 놨는데도 불구하고 기상 예측들이 굉장히 틀리는데 기상 상황을 예측을 한다든지 또한 신약개발을 한다든지 또는 교통문제 같은 것들을 우리가 푼다든지 또는 이제 DNA 분석을 한다든지 암호를 해독한다든지 또는 이제 패턴 분석을 한다든지 이러한 그 최적화된 문제들 또는 그 비결정론적인 문제들을 푸는 데는 양자 컴퓨터가 굉장히 화, 어, 활용이 될 것이라고 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거를 이제 해결하기 위해서 이제 물리학 분야라든지 수학 그, 그다음에 이제 어, 소재를 만들어야 되는 어, 나노 부자 등에서도 다양한 학문적인 어 종합적인 연구가 어 필요합니다. 그래서 지금 양자 컴퓨터가 이제 어떻게 될지는 사실은 어 미지수지만은 어 이러한 것 저희가 그 지금 사용하고 있는 어 개인용 컴퓨터가 이방 하나의 크기라고 생각을 했다고 한 지금 한, 오류, 어, 첫 컴퓨터가 나왔을 때그 정도 크기라고 생각을 하면은, 어, 앞으로, 어, 양자 컴퓨터가, 어, 개발이 돼서, 이, 이러한, 그, 지금까지 풀지 못했던 문제들, 또는 풀기 어려, 어려웠었던 문제들을 풀어주는 시대가 올 거라는 것으로, 어, 긍정적으로 예측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고, 그 다음에, 어, 이, 그, 많은 국가에서 또는 많은 기업들이 이제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어 그래서 저희가 이제 양자 컴퓨터에 대해서도 알아봤는데 어그 미래 컴퓨터의 특징을 조금 좀 정리를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미래 컴퓨터는 양자 컴퓨팅을 기반으로 하는 이제 컴퓨 광 컴퓨터가 대중화될 것이다라고 보고요. 그 다음에 그 모션 기반의 어떤 휴먼 인터페이스가 그 이제 대중화가 될 거고 그 다음에 컴퓨터가 또 스스로 진단을 하고 또 고장도 수리를 하는 그러한 기능들이 이제 탑재가 될 거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웨어러블 컴퓨터들이 이제 확대될 거라고 많은 사람들이 예측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어, 재난용이라든지 군사용 그 인공지능 로봇들이 이제 대중화가 되고 그래서 나중에 이제 용병들이 이제 로봇들이 이제 대신 어, 싸워주는 그런 시대가 어, 열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생체 인식의 그 어떤 인터페이스 장치들이 있어가지고 어 뭐, 사람의 몸에 뭐, 칩을 심는다든지 뭐, 이런, 어, 시대가, 어, 등장이 할 거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뇌와 기계들이 이제 서로, 어, 그 교신을 하는 정보를 교류를 하는 그런 인터페이스들을 우리가 예측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정, 정교한 그 기상 정보를 제공하는 양자 컴퓨터 같은 것들을 이용해가지고, 그러해서 이제 제공하고, 어, 분석을 처리를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건강 진단이라든지 자가 치료를 수행하는 어 의료용, 로봇들이 이제 대중화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수소에너지 같은 걸 사용해가지고, 저희가 이제 전지, 에너지 공급 문제가 굉장히 대두고 있는데, 휴대단 말에 어떤 전지들이 등장을 하고, 자동으로 무선, 자동으로 또는 무선으로 이제 충전할 수 있는 그런 기계들이 이제 등장을 할 거라고 예측들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또한 저희가 이제 미세먼지라든지, 오존이라든지 뭐 이런 것 때문에 이제 환경 문제들이 대두되고 있는데, 어, 미세먼지 등 이런 공기청정화용 어떤 무인 로봇들이 나와가지고 어, 환경을 깨끗이 해줄 거다라고 예측을 할수 있고요. 그 다음에 실리콘 기반의 그 트랜지스터에서 고성능의 어, 나노 전자 소재로 어, 이 컴퓨터들이 이제 전환이 될 거고 그 다음에 시각 또는 청각 신호로 대체할 수 있는 인공시각 또는 어, 청각 기술들이 어, 개발이 되고 대중화가 되고 그다음에 어 극초소형 그 제품을 위해서 나노선하고 나노튜브 기반의 어떤 나노 회로들이 어 개발이 돼 가지고 어그 컴퓨터로 이제 사용이 될어 것이라고 예측들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삼차원 나노 구조물을 제조할 수 있는 이제 장비라든지 공정이라든지 이런 기술들이 반드시 어, 필요할 거고 그다음에 환자 같은 경우에 이제 초기 질환을 탐색하고 그진단할수 있는 분자 영상 기술들이 이제 개발이 될 거고 그다음에 그 미래 컴퓨터의 한 분야로 오늘 언급은 하지 않았지만은 DNA 컴퓨터라든지 바이오 칩을 이용한 그 바이오 컴퓨터라든지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많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이 바이오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는 이유는 양자 컴퓨터의 단점인 정보를 저장하는 기술 또는 정보를 복제하는데 양자 컴퓨터가 지금 어렵기 때문에 바이오 형태의 3차원으로좀더 많은 데이터들을 좀 저장을 하자 해가지고 바이오 컴퓨터들이 이제 연구가 되고 있고 이것들이 이제 상용화 될 것이라고 예측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전자하고 이제 그 단백질을 이용해서 이 초고속 연산과 기억을까지 어 가능한 그런 기술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저희가 전기의 시대에서 어, 빛의 시대로 어, 옮겨가는 과정을 이야기를 했고, 그리고 어, 그 과정에서 그 광자 광컴퓨터나 어, 양자컴퓨터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근데 양자컴퓨터가 만약에 현실이 되, 현실이 된다면은 어, 미래에 지금의 그 컴퓨터 시대에도 문제가 됐던 것이 더욱 더 크게 문제가 될수 있을 텐데, 예를 들어서 이제 프라이버시 문제 같은 것들도 굉장히 상당히 큰 문제가 되겠죠. 왜냐하면 왜냐면 만약에 그 암호가 해독이 되고 암호 체계가 깨진다 고 그러면은 저희 프라이버시는 없다고 어 보셔도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 이런 그 기술 개발들이 만약에 어 잘못 오용이 된다든지 아니면은 어 잘그 권력을 어 남용하는 사람들에게 만약에 이것이 어 소유가 된다 그러면은 어 프라이버시 문제 또는 어 정보 보호 문제들이 어 굉장히 크게 어 대두가 될예정이 어어 예측을 할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개인화의 경향이 이제 앞으로는 더 커질 겁니다. 왜냐면은 남의 도움을 받지 않고 모든 것을 다 우리 지금도 어, 집에서 다 방에 다 가서 어, 대화들을 거의 안 하고 있는데 어, 개인화의 경향들이 이제 어, 확대가 될 것이고 어, 이런 것들 때문에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어, 디지털 시대의 어, 윤리의식 또는 그 과학자들 또는 개발자들의 윤리에 대해서도 많은 이야기들을 하고 있고 우리가 게임 중독이라든지 컴퓨터 중독 뭐 이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데 디지털에 의해서 우리가 인간이 지배를 받는 그런 디지털 중독에 대해서 어~ 그 문제가 될 수가 있겠고 그다음에 이제 그 디지털 시대에 그가 되면은 저희가 그 전화번호 못 외우듯이 디지털의 어떤 그 치매 중독 같은 것도. 어, 발생이 될 것이라고 예측을 하고 있고, 이런 것들이 이제 저희가 어, 양자 컴퓨터가 됐던, 어, 광 컴퓨터가 됐던, 미래의 컴퓨터들과 함께 생활을 하면서 풀어나가야 되는 문제들이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 그광 컴퓨터와 그 양자 컴퓨터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양자 컴퓨터는 현재 많은 개발들이 이루어졌고, 이것이 이제 현실화되고 어, 상용화가 된다면, 어, 지금까지 풀, 기존의 컴퓨터로 풀지 못했던 어, 문제들이 어, 앞으로 어, 풀릴 것이고, 이것이 이제 인류의 어 삶에 어,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어, 기대를 합니다. 결국은 그 사람과 기계가 함께 이 공동체를 어, 형성을 해서 어, 이루어지는 어, 세상이 될 텐데, 어, 사람과 기계의 어, 조화가 얼마나 잘 되느냐가 우리 미래의 삶에 많은 영향을 주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면서 오늘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혹시 그 질문이 있으시면 질문 받겠습니다. 네 교수님 강의 잘 들었습니다. 미래 컴퓨터로 광 컴퓨터와 양자 컴퓨터에 대해서 말씀해주셨는데요, 쉽게 구별이 안 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광 컴퓨터와 양자 컴퓨터의 차이점과 장단점 그리고 미래 컴퓨터로 개발될 가능성은 어느 정도인지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좋은 질문입니다. 어,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걸 어, 혼돈할 수가 있는데, 물리적으로 양자 컴퓨터는 광의 에너지를 사용하지 않으면 작동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이광 컴퓨터는 물리적인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양자 컴퓨터는 양자 역학을 이용한 계산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컴퓨팅을, 이제 양자 역학을 이용을 해가지고 병렬을 처리를 한다든지, 어, 빠른 연을 통해가지고 빠른 연산을 한다든지 그런 것들이 이제 가능한 어, 컴퓨터를 우리가 양자 컴퓨터 이렇게 어, 생각을 하시면은 그래서 어, 물리적으로 보느냐, 좀 논리적으로 보느냐 이걸로 어, 어, 구분을 해 주시면 훨씬 그 구분이 어, 쉽게 그러니까 다른 것이 아니라 같은 건데 물리적으로는 광 컴퓨터에 이제 양자 컴퓨팅이 이제 어, 가능한 그런 것들을 우리가 미래의 컴퓨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네 증산도 도전해서 인류 문화의 열매가 바로 만사지 문화다 라고 합니다. 만사지는 인간 영성이 열려 모든 것을 알게 된다는 뜻인데요. 최첨단 과학 문명과 고도의 영성 문명이 합일된 문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교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광 컴퓨터나 양자 컴퓨터 같은 미래 컴퓨터가 개발이 된다면 인간의 지적 생활이 어떤 변화가 일어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아주 어려운 질문을 하셨는데요. 어, 일단 모든 기술 개발을 위해서는 사실은 인간의 영성이 열리지 않으면 은 과학 기술 개발이 어, 안 되겠죠. 그래서 그 오늘 이야기했던 그광 컴퓨터라든지 양자 컴퓨터들도 어떻게 하면은 이 컴퓨터를 빠르고 그다음에 더 많은 데이터들을 어, 처리를 할수 있을까 하는 것들이 이제 어, 동기부여가 됐던 거고 그다 그리고 이제 소프트웨어를 하는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은 이것을 얼마나 효율적으로 인간한테 전달이 될 거고, 그 다음에 인간이 얼마나 어, 편리하게 어, 사용할 수 있을까, 또 인간에게 얼마나 도움이 될수 있을까 하는 어, 연구들을 어, 하는 분야입니다. 그래서 그 지금 어, 이야기를 하고 있는 어, 빅데이터라든지 또는 어, 인공지능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어, 지금 말씀하신 어, 인간의 영성을 통해 가지고 혁신적으로 발전이 되는 것이고, 이런 것을 통해가지고, 우리, 그, 물질 문화에도 많은 도움이 될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것이 이제 조화를 이루어가지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람과 기계가 얼마나 조화롭게 살수 있느냐, 상생할 수 있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 그것들이 이제 미래를 앞으로 밝은 미래를 열어나가는데, 앞으로 저희가 가야 되는 과학자들도 그렇고, 어, 기계도 그렇고, 가야되는 방향이 아닌가 어, 싶습니다. 어, 이것으로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